달러, 1달러 1860원 할 때, 홍콩에서 딱 들어오는 거 있죠, 홍콩에서. 그러고 딱 공사 맡으니까요, 50% 홍콩에서 똑 떨어지게 들어오는 거 있죠. 우리 한국 사람은요, 한 30% 남겨놓고 민자민자 드립니다. 외국인은요, 아, 매너 깨끗해. 딱 떨어져, 그냥. 딱 떨어져. 우리도 열심히 하고, 딱 떨어져. 이때부터요, 외국인 회사만 뭘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서울에 가면 광화문에 교보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교보빌딩이 전부 다 외국인 회사예요. 그게, 우리가 3분의 1 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앞에 이마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이마빌딩 거기에 3분의 1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막 대사관까지 하고, 나중에요, 막, 이게 알려지니까, 여러분, 서울대학병원 가면은, 서울대학병원 우리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뭐, 혹시, 요 아시아나 직원 있습니까? 아시아나 항공, 요 주위에 아시아나 VIP룸, 아시아나 휴게실, 이거 막 전부 다 우리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 뭐, 외국에 들어오는,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업체에 3분의 1은 우리가 했어요. 큰 것, 작은 것, 막, 가리. 이분이 거의 90% 다 했어요, 이분이. 내가 얼마나 감사해가지고, 봉투에 이 돈을 좀 넣어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내 진정코 감사했어. 이거 하니까, 내 감사의 표시로 꼭 받으려니까, 이분이 빙긋이 웃으면서요. 빙긋이 웃으면서, 아, 김지사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 창피한 줄 알았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진정코 도와주실 분이면 그렇게 도와줘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도와줄 때, 그 사람 이면에 보니까 그 사람도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더라고. 네? 그러면서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혼구원에 어디를 가더라도 무슨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젓가락으로 찔러볼까 안 찔러볼까 저거 익었나 안 익었나 요 판단을 딱 하면요 하나님이요 영업사원 붙여주는 거 있죠. 제가 하나님이 6개월 뒤에 인테리어 할 것을 미리 아시고 너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인자도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분야에 만날 사람도 뭐 전혀 없으니 내가 그 너희 뭐 저녁 먹으면서 만나겠냐 네가 뭐 친구를 만나서 그런 분야에서 만나겠냐 만날 기회가 없으니 뒤에서 받아가지고 만나라. 그러니까는 영혼구원에 초점을 딱 주니까 아 그 사람이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안 해 그냥 아하 예 반말은 받으라고 나눴습니다. 이래가지고 예수 내 간증을 하니까요 이분이요 그렇게 딱 받아들이고 신선한 충격이다 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내하고 연락이 되면서 제가 인테리어 하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 너무 오묘한 작업을 하시는 거 있지, 여러분. 지금은요, 기존 회사보다 지금 이게 매출이 더 많고,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은요, 인테리어 인자는, 인자까지는 알아요. 왜 그러냐니까, 아, 인테리어는 무조건 막 꾸미고, 막 그냥 돈 들여서 막 바르는 거다. 이게 아니고, 인테리어는 기능이 중요시하고, 이 공간 속에서 이 어떤 기능으로 사용되어지는 공간이냐,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이 어떻게 해서 편리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느냐, 그 다음에 그 기능 속에서의 어떤 부분적으로 어떤 편리함을 두느냐 이런 것을 설계하는 것이 인테리어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색의 조화, 그 다음에 조명의 눈의 사람의 여러분 이것도 이제 우리 이 본당 이런 것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을 때 그림자가 양사방에 그림자가 있으면 안 돼요. 이 조명이 지금 약해요. 조명이 그림자가 없어요. 양사방은 그림자가 없어요. 여기 음향은 참 좋습니다. 여기 이제 조명이 좀 약해. 어둡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설계해가지고 통합적으로 탁 내놓는 게 인테리어 설계다. 그런 거는 이제 알아요. 그러나 막 내부적으로 잘 몰라. 아직까지. 막 얼마, 막 그런 건 몰라요. 그러나, 제가 관리만 잘 하면 되지 않습니까? 딱딱 찍은 것만 딱딱 하고 관리만 잘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해서요. 막 하는데, 여러분, 영혼권에 초점을 딱 두기 시작하면, 아, 쏟아 부어준대. 우리 앞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이때까지. 딱 닦고 있으니까 다 놓쳐버려. 내가 분명히 다른 사업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인간관계에서 이 믿음의 인간관계가 처음부터 형성이 되면 서로 그냥 막 다 줍니다 그냥. 요즘은요 건설 경기 건설업계들이 전부 다 이 커미션 그러면서 막 10% 달라 이러고 막 이러면서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너무도 담백하고 깨끗하고 나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젓가락으로 영혼권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능력 주시고 거기에서 모든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이 딱 분양을 받았는데 딱 가만히 서 있는데 우리 단지에 딱 서 있는데 시커먼 벤저가 한 대가 쫙 들어와. 와 차 좋네. 시커먼 말 560 벤저 쫙 들어와. 와 차는 그 안에 딱 운전하시는 분을 딱 보니까 내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니까 사성장군 출신인데 박장군님이라는 분인데 이 그분이요 저하고 되게 친분이 있었어요. 왜 있었느냐? 제가 사관학교 때 처음에 여러분 군대 들어가면 불교, 캐톨릭, 기독교 세 개 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무교 이런 건 없어요. 세 개 중에 선택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면 훈련 받을 때요 제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교회 갔어요. 교회 가니까는 쿠키 하나 하고 커피 한 잔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커피 한 잔 마시고 딱 왔더니요 절에 간 놈들은 전부 다 시루떡을 다 가져왔어. 묵고 남아서 가져왔다 이러니까 훈련 받을 때 배고프고 잠 오고 이럴 때 나는요 쿠키 하나 이거면 가는 기별도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와 너 좋겠네 니도 다음 주에 절에 와라 이러더라. 그래서 나 그 시루떡 때문에 절에 갔어요. 절에 가니까 막 시루떡도 보통 시루떡 아니고 노란 콩콩을 쫙 해가지고 아주 막 다 맛있어. 그거 딱 손바닥 크기 크지도 않고 딱 손바닥 시루떡 뜨뜻한 거 막 아무리 먹어도 또 줘. 그래가지고 막 호주머니 넣어오고 이랬어. 그래가지고 내가요 교회 다니는 놈마다 너 시루떡이다 이리 와라 시루떡 이래가 포교 많이 했어요 제가. 그리고 저는요 뭐 어떤 분야에 있으면 좀 열심히 하는 편이라 그럼 어떤 하니까 4학년 떡 되니까요 니 불교 회장이라 그러더라. 그리고 이제 불교회장, 저는요, 막, 이 불교회장 하면 천수경, 반야신경 이런 거 다 해오거든요. 마하반야 바라밀타신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반야. 정고업지는 수수리마수리, 수수리사바. 다 외우는데 그 뜻을 저도 다, 알고, 외워요. 그런데 열심히 하니까 이제 불교회장을 했는데, 이 너무 불교에서 열심히 하니까 3군 전체 회장을 맡았어요. 6군, 태군, 공군, 상관학교 전체 회장을 맡았어요. 그런데 육군, 공군, 해군 전체 불교회장이 그 박장군님이라는 분이 사성장군 출신이 그 다음에 전체 그때 불교 신도회장이 이후락 씨라는 분이에요. 이제 그분도 같이 만나고 생급 때 스타들하고 별자리하고 자주 만나지 소위로 인간하면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 보기 그 이제 생급 때는 별자리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스타들하고 같이 만나요. 만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실무에 가서도 같이 좀 이렇게 같이 좀 다니시다가 아 이분도 제대하고 저도 제대하고 이분이 뭐 관리공단 이사장까지 하다가 그만두시고 7년 전에 딸 결혼식 때 제가 참석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박장군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이러니까 나 여기 분양받았어 그래. 그래요 우리도 분양받는데 그래 우리 집으로 한번 놀러와 예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자네 웬일이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 부부가 그분한테 놀러갔어요. 근데 이제 고구마 한번 찔러봐야 되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래요. 그래서 예 저는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정말 스키 타러 놀러 가다가 그냥 방패가지고 정면 충돌해가 차에 불이 붙고 이렇게 해서 가족들 다 죽었는데 그때요 제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하고 들분 9시간 만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래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이러니까 초기에는요 큰일 날 뻔했구만. 어이구 저런 어이구 저런 그랬어 후유증 없어 이러는데 하나님 이러니까 야 그것까지만 해라. 그러더니 제가 역시 생고구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뭐 거기까지만 해라 하더니요 어쩌다가 거기까지 가서 애 다 배를 놨구만 그래. 그러면서 차 한 잔 마시고 왔어요. 그냥 제가 세차하러 들어가면 박장군님 와 있고 제가 세차하러 들어가면 미리 와 있고 그때마다 만날 때마다 젓가락 무슨 젓가락 사용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박장군님 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마 하지마. 내가 누구야? 하지마. 타일러트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빙글씩 웃으면서 그래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믿어보니까 우리 박장군이 정말 이분은 그물이기 때문에 한번 오면요. 올 사람 많거든요. 이러니까 야 내가 누구야? 하지마. 앞에서요 딱 문방구 앞에서 딱 빨리 가시길래 박장군님 어디 가십니까? 예,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어디 가십니까? 등기소 간다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니 탁 돌아보더니요. 자네 잠깐 이리 와봐. 이러더니 손을 딱 잡고 전화기 박스 뒤로 싹 갔어요. 착 하더니요 딱 손을 넣더니 하지 마란 말이야. 깜짝 놀라서 근데 이 사람이 말귀를 몰아줬어. 제자리가 바보가 다 됐구만. 자네 어때 내가 싫단 말이야. 하지마 내가 누구야. 어디서 조계종 청문자하고 만나고 있는데 어디 안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왜 불교자 안 믿는 사람한테 왜 자네도 옛날에 내하고 그 어떻게 했어. 이 예수자들은 말이야 잘 믿고 있는 사람 자꾸 자기한테 그거 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그걸 못 써 알았어 화를 내고 막 이래. 그 화는 저는요 빙글 심으면서 박장군님 그래도 꼭 믿으셔야 돼. 자고 같이 다니고 싶습니다. 이 화내는 사람 앞에서 막 싹싹싹 웃어버리면 화내는 사람 돌아버려. 그러니까 우리 박장군님이 이 아이가 안 된다 이게 이 사람 완전히 갔구만. 이게 봐 나와 거기 갔어. 큰 슈퍼에
엄청난 큰 슈퍼인데 제가 딱 들어가 지하실에 딱 내려가는데 앞에 계산하는데 7명 서 있고 박장훈님 서 있고 뒤에 7명 서 있고 그럼 저분 기다린 거죠. 근데 저하고 딱 눈이 마주치자마자 박장훈 딱 눈이 마주치자마자 제가 쫄쫄쫄 따라가서 박장훈님 그 한참 기다리는데 왜 그 자네 꼴 보기 싫어서 그래. 제가요 박장훈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싹 돌아서 이 사람이 하지 말아야 거짓말 내가 그래도 꼭 우리 교회 같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박장훈님 저희 하나님이요 박장훈님 우리 아파트에 같이 분양받게 한거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죠 부처님 뜻이 있다고요. 내가 자네를 자꾸 어? 저래 나와라 저래 나와라 이러면 좋겠나. 우리는 그런 걸 다 허용하고 어? 다 서로의 그 프라이버시를 다 허용하는데 자네 이거 왜 왔대 이거 완전히 갔구만 이거 어? 그래서 내가 그래도 꼭 믿으셔야 돼. 제가 토요일날 가족과 외식하고 딱 가는데요 그 중심상가에서 박상무님이 딱 저기서 막 그분이요 말이 키가 조그만 사람인데 나와서 딱 보이더라고요. 딱 하니까 없어져 버렸어. 빠르대 싹 없어진대. 그 길이 없는데 그냥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 이상하다 어디 들어가 어디로더라 그러고 가니까요 여러분 어디에 계시냐 하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술채만 오줌 넣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온갖 쓰레기 다 있는데 거기 떡 서 제가 뒤에서 박장훈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박장훈님 깜짝 놀래가지고 나 여기 길이 있는 줄 알았다. 욕도 하지도 못하고 우리 처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거든. 그래 막 욕도 하지도 못하고요 막 내가 왜 여기 서 있어야 되냐? 내한테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왜 내가 너를 피해야 되냐? 나 신경질 난다. 이러면서 내 이사해야 되겠다. 나 당신 때문에 이사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 사람 정말 완전히 미쳤구만. 어? 완전히 미쳤. 너 나를 지금 뭐 따라다니면서 너 정말 너 그러냐? 나 좀 찌겹다. 그러면서 막 그냥 화내고 가버렸어. 2개월 동안 아무도 연락이 없고 차도 안 보이고 그래. 아, 나 이사를 갔나? 퇴근했는데 핸드폰이 딱 왔어요. 우리 박장모님이 어떤 식으로 딱 말씀하시냐. 아, 나 박장훈인데, 김사장? 예, 박장훈님 어디십니까? 이랬더니, 어디야? 그래. 예, 집입니다. 그랬더니, 잘 됐고, 우리 집으로 와 볼래? 툭 끊어버렸어요. 우리 집으로 와 볼래? 하고, 툭 끊은 요 핸드폰 속에서 익은 타박 고구마 냄새가. 제가 아무 생각 없어서, 그냥 딱 성경책 딱 들고, 박장훈님이 찾아갔어요. 띵동, 아, 벌써 왔어? 들어와. 뭐, 커피 할래, 뭐 할래? 직접 끌어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사모님이 나를 탁 치더니, 전화기를 3일 전부터 들었다 놨다. 왜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요. 그분이 딸이 한 분 계신데, 무남동녀 외딸이라. 북한에서 호롱당신 내려오셔가지고, 가족이라고 가족은 그, 사모님 쪽으로, 안 그러면은 딸 가운데서 7살짜리, 5살짜리, 여자 외손녀 외손자가 다예요. 아들 2살 때 죽었고, 그 다음에 딸 태어났는데, 그 딸이 그냥, 무남동녀 외딸 핏줄이라. 그런데, 이 딸이 7년 전에 결혼해갖고, 대전에서 교수하는 분을, 맞이해가지고, 사위가 대전의 대학교의 교수예요. 그래서 젊은 교수입니다. 아주 유능한 교수예요. 그런데, 거기에 결혼해 대전에 살고 있는데, 짐 싹 싸들고 이혼한다고 올라왔어. 그, 어떻게 하냐니까, 3년 딱 되니까 술 먹고 들어와갖고,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는데, 때리기 시작했어. 때리셔야 했는데 오빠가 있으면 상의를 할 텐데 오빠도 아빠한테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이 좋아서 그랬잖냐 왜 때리냐 아 때리지 마라 알겠습니다 술만 딱 먹고 오면 아버지한테 일러줘봐 하면서 또 때려 그러니까요 완전히 대판 둘이서 싸움 했나봐 그리고 또 이 박영훈이 딸도 왜 무남동이 왜 딸로 컸으니까 또 약간 버릇은 또 없었겠지 그러나마 서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때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아이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완전히 엎질러진 물이라 그리고 완전히 막 딱 한다고 해갖고 막 딱 사들고 애 키워라 하고 막 딱 온 거예요. 그 물어보니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그냥. 그러니까는 박장군님이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주일간 잠을 못 주무신. 그리고 과연 내가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저 딸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을 하고 했는데 저 딸이 이혼녀로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딸 자식이라고. 그런데 저 이혼녀로 돌아온 저건 뭔가.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말년에 그러면 이게 웬일인가. 그러면서 저 귀여운 외손녀, 외손자는 그럼 어떡할 것인가?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야 옆에서 사모님 병이 났어요. 왜? 박장군님 못 자가지고. 새벽 2시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보, 자냐?
앉아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저 김기동 사장 있잖아. 그치? 예.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내가 궁금해. 그러더래요. 사모님이 하도 답답하고 이제는 뭐 남편이 이렇게 병이 날 것 같고 이러니까 그러면 연락 한번 해보세요. 그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 자존심이 계셔가지고 들었다 놨다 했는데 할 수 없이 딱 들, 그것도 자존심 상해갖고 한번 와봐 이러고 다 끊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인생의 카운셀러도 아니고 많이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400년 16장 31절 딱 빼서 30일 딱 빼가지고 박장군님 여기를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하니까요. 아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안경을 딱 집어하고 딱 끼었어. 그래 읽어봐 주십시오 하니까 딱 보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세요. 아, 아니 그분에게 그분에게 아멘 하세요 이러니까 아멘. 제가 목사님에게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을 갇혔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이때 지키고 있던 간수가 아이고 다 도망가는구나 나는 잘못 지켰구나 에이 이왕 죽을 거 내가 자살하자 딱 자살하려는데 바울과 신라가 우리는 안 도망간다 자살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간수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니까 그러면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때 구원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 살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감옥 잘 지키겠다고 내 목숨 좀 부지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살겠습니까 이때도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간수의 목숨도 살았고 간수와 간수 가족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간수의 가장 큰 이슈는 목숨 사는 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박 장모님이 따님 문제를 내놨습니다. 이 따님 문제를 내놓을 때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따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박 장모님과 박 장모님의 가족은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이 박 장모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내용이 그 참 희한하네. 알아들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요 자신있게 이야기했어요. 박장군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습니다. 이 영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박장군님 기도하실 줄 모르잖아요. 제 기도 따라하십시오. 손 딱 잡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라니까 가만히 있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라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의 죄 때문이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내 죄가 없어짐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박 장군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4개월 전에 우리 박 장군님 이 아파트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있어서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예수 영접하는 그 진리 때문에 우리 박 장군님 만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 장군님 앞에 따님 문제 우리 주님 앞에 내놨는데 영접했으니 우리 따님 문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생명록에 이름 숫자 꼭 적어주시고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마다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일으키게 주님 나무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 막 그대로 아멘 하니까요. 박 장군님 안경 벗고 쫙쫙 닦는 거 옆에서 사모님 훌쩍훌쩍 거리는데 사모님이요 사모님도 영접하세요 난 기도 따라 했어요 그래. 그러더니요 벌써 딱 하는 말씀이 박 장모님이 부탁이 하나 있네요 그 무슨 부탁입니까 이랬더니 제가 다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내일 대전 좀 내려가주게요. 아 절제 출장 명령 받았다 괜히 다 들어준다 그래가지고 사위한테 가보라 이 말이에요. 사위한테 좀 가달라 이 말이에요. 내일 바빠 죽겠는데 막 회의도 있고 막 바빠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다 딱 접어두고 아침 일찍부터 제가 대전에 내리고 여러분 대전 사위 연구실에 딱 들어가니까 딱 인사 딱 하고 이런 일이 있고 장인어른 이렇게 해서 제가 왔습니다. 인사 딱 하니까요 아 이 사위가요 안 그래도 막 죽을 죄를 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대. 그러고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이 자존심 때문에 배로 막 재고 있은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전령이 내려왔으니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장인어른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마 사랑이 넘칩니다. 예수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도 정말 우리 박장모님 그렇게 꾸준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러니까 이분이 또 고백하시는 분이야. 이만 너무 그런 분 많아. 제가 유학 시절에 교회 5년 다녔습니다. 5년 다녔다고. 그 뭡니까? 여러분 이종용 목사님 아세요?
대한민국의 가수 이종용 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노래가 낙엽지던 그 숲속에 하얀 모래밭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그 너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분이 가수 하셨다가 미국에 가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유학생 목회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 목사님 밑에 하여튼 5년 있었나 봐요.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예수님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잘 모르겠다 그래. 그래서요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또 복음을 간단히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죄 때문에 당신이 그 이런 죄 때문에 저도 그럴 수 있고 당신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런 죄 우리가 이런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정말 앞뒤 재고 우리가 부담 갖고 있고 막 이렇게 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이런 부담을 다 우리 주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럴 때 내가 자유스러움을 얻고 내가 가벼워지고 내가 짐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막 이분이요 막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딱 한 영접기도 하는데 영접기도 답답해. 뭐 이 박사학위 연구원 둘이 보고 있는데 창피한 줄 모르고 딱 따라했어. 그래서 제가요 이랬어요. 오늘 당장 장인어른 만나러 갑시다. 수업이 6시간 있다 그래. 아이고 좀 조정 좀 해보세요. 이래가지고 막 2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더니 땀벌 뻘리고 야 왔다 갔다 하더니 조정이 딱 되고 아이들을 앞에 교수님 댁에 부인한테 맡기고 내 차를 딱 타고요 서울로 올라왔어. 내 차를 타고 서대전으로 딱 빠져나가는데 나는 그분하고 이야기 한마디 차 안에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 제가 차 안에 CD 카세트가 하나 있었어. 그거를 딱 틀어줘서 너무 제가 평소에도 은혜스러워서 틀어줬어. 이런 카세트 다윗과 요나단의 선잔이라고 했어. 선잔 평소에도 제가 은혜를 드렸습니다만 그거를요 리피트로 계속 그분하고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분이 그거를 듣더니 저도 은혜스럽고 그걸 듣더니 눈물 퉁퉁 흘리면서요 밖을 쳐다보는데 아이고 차 안에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선자는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그게 계속해서 리피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은혜가 되고 평소도 은혜 됐지만 이런 상황에서요 막 정말 이런 고통을 안 당한 사람은 모른다. 우리 주님을 다시금 생각하고 깨닫고 이러면서 이분이요 막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어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딱 들어서는 순간 제가요 붕 떠서 하나님 데리고 왔습니다. 띵동 하니까 누구야? 예, 저 김기동입니다. 뭐 벌써 왔어? 문을 딱 여는데 사위가 딱 서 있습니다. 아버님 죽을 째려졌습니다. 막 꿇었는데 박장원이 약간 멈칫하더니요 사위를 딱 일으키시더니 확 끌어왔는데 눈물이 들어와 그러면서 콕 하는데 이 사모님이 나와가지고 사위 팔을 잡고 매달리면서 우리는 살았다 딸이 언제 나왔니 나와있고 네 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아버님 죽을 때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사모님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옆에 딸이 뭐 제가 잘못했어요 에버리바디 엉엉 1미터 뒤에 내가 서가 있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 눈물과 내 눈물은 차이가 틀려요. 저는요 감사의 눈물 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찌르지 마라 했는데 나는 그저 젓가락으로 찔러 그냥 싫다 해도 젓가락으로 찔렀습니다. 이래도 찔렀고 저래도 찔렀고 이 사람이 돌았어 배운 게 왜 이래 없어 왜 이래 멍청해져서 그때도 찔렀습니다. 하나님 그저 찔른 결과가 이런 큰 결과를 줍니까?
하나님이 젓가락으로 나는 이건 안 이건 그것도 모르겠고 그냥 생고구마를 지속적으로 만날 때마다 구멍을 냈더니 그저 찔렀더니 하나님이 이 한 개인을 살리고 이 가족을 살리고 결손 가정까지 살립니까? 하나님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보이는 생고구마마다 이렇게 찌르면 우리의 사회 한국 사회가 다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네. 아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막 너무 감사한 눈물이 막 계속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도 큽니다. 여러분 이 가정 우리 주위에서도 이혼 가정이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커서 이런 이혼 가정 결손 가정 정말 주위에요 묻어놨다고 술 먹고 막 난장판 되고 이런 가정 속에서 여러분 한번 찔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추구자는 내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들과 내보다 훨씬 잘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안 믿으면 생고구마 정말 그 중에서 익은 고구마가 있고 우리가 젓가락 들었을 때 익었나 안 익었나를 그저 확인만 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결과가 났습니다. 저는 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느냐 그저 많은 사람 무차별로 찔렀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요 이런 큰 결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제가 10일 20일을 해도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 속에서 여러분들도 이 호삼나 교회도 충분히 이런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뜨겁고 가득 찬 넘치게 돼버려요. 예. 그러고 일단은 내가 살고 내가 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렇게 와닿잖아요. 계속 와닿잖아요. 그러면요 완전히 막 간이 배 밖에 툭 튀어나와 버립니다. 이게 성경용어로 담대함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병이 38년 됐으면 태어난 지 바로 병이 걸렸으면 38세 10살 때 걸렸으면 48세 20살 때 걸렸으면 58세 여러분 아무리 효자라도 장기간 병에 효자 없고 가족 다 떠났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두 마음 잔소리지.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잔소리했겠어요? 제가 이 기절을 들을 때요 이렇게 들리더라고. 새벽기도 나왔다 안 나왔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하나님이 새벽기도 안 나온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내보고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루를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요 아멘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4시에 전화 시계를 딱 맞춰놓고 딱 잤어. 눈 딱 감자마자 딱 뜨니까 띠띠띠띠띠띠 와 빠르대 그거. 하여튼 눈 딱 감으니까 조금 감자마자 얼마 안 돼서 띠띠띠띠띠 또 보니까 4시야 벌써. 그래가지고 띠띠띠띠띠 하길래 탁 껐어요. 끄고 나서 이불 속에서 어떤 생각하냐 가? 말어 제껴? 말어 이렇게 하다가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니까 뭐 이때까지 안 나갔는데 뭐 새삼스레 뭐 아침 7시 반에 딱 깨자마자 어떤 딱 후회가 오냐니까 아이씨 갈걸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 다음부터요 시계 두 개를 올리겠어. 우리 쳐도 가자 그러더라. 그래서 새벽 4시에 띠띠띠띠띠띠 4시 10분에 따르릉 그 우리 처 옆에 딱 놔두고 띠띠띠띠 내 옆에 딱 놔두고 눈 딱 깜짝마자 띠띠띠띠 하대 그냥 그래 다 껐어. 그 끊는 건 왜 끊느냐 4시 10분에 다시 그거 믿고 다시 보자 조금 이따 따르릉 해. 근데요 우리 마누라 지 옆에 있으면서 안 끊는 거 있지. 그래 내 발로 이래 여보 끊어 이래 당신이 끊어 하다가 자기가 탁 끄더라고. 그래서 내가요 야 가마라 이러는데요 우리 마누라가 여보 피곤해 죽겠다 오늘 새벽기도 안 가면 안 돼 그러더라고. 갔다 가면 내가 먼저 말할 뻔했잖아. 아 그래요. 그래요 내가 속으로 안 그래 나도 가기 싫은데 그래 그런 거요. 그럼 이걸 바꿔 생각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젓가락 안 들고 안 찌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우리들의 삶의 초점, 너희들의 삶의 초점을 이제 젓가락, 영혼군의 초점을 두고 젓가락을 들고 그저 익었나 안 익었나 확인해보면 영육간에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이건 뭐냐? 즉시 행동으로 보여줘. 즉시 행동으로 찔러봐줘. 한번 그러면 아멘 했으면 찔러봐라. 즉시 찔러라. 이건 아니구나. 그건 내가 관계 있는 거고 너희들은 그냥 그저 확인만 해봐라.
여러분들 젓가락 들고 딱 확인할 때 벌써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돼버려요. 이게 뭐냐? 38년 된 병이 들어 누워가지고 38년 된 병이 자 그러면 네 자리 들고 일어나서 가라. 그래 내 자리를 들자. 일어나자. 그냥 병이 동시에 나와버려요. 그냥 병이. 즉시 행할 때 그냥 기도가 응답이 동시에 돼버려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영혼문에 초점 가지고 젓가락